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부인은 얘기한 뭘까요? 호접란이고요. 아마도 호접란이라고만 샀지만 엘레강스일 것 같아요. 이름은. 오늘은 이 엘레강스 꽃을 비교하려고 똑같은 날 같은 걸산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같은 날산이 호접란하고 이 호접란이 다르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버 방송을 봤는데, 씨앗을 맺히는 부비부비 하는 거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언제나 그 저면건수로 해놓습니다. 자주 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주일이나, 때로는 3주일, 한달 만에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위에서 주는 정도로 했다가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두 꽃은 같은 날온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부비부비 하는 거를 그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를 보세요. 한번. 이 꽃을, 보이시나? 너무 가까이 찍었나? 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뭔가가 지금 이렇게 제가 설마 뭐잘할수 있을까 했는데 시방이 맺힌 거죠. 씨앗. 네. 대신 단점이 있다면 보이죠? 뒤에 굵은 거. 얘는 얇은데. 예. 단점이 있다면 꽃이 이쁘지가 않네요. 이렇게. 지금 자기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러니까 새끼 씨앗을 키우느라고 자기는 볼품이 없어졌네요. 이 호접란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가요. 그러니까 이 예쁜 꽃이 3개월 이상을 꽃을 보고 싶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 혹시 그 씨앗을, 맺어보고 싶으시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다른 방송에도 있으니까 우연히 접하셔서 알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방법은 이쪽에, 호접란은 그냥 꽃을 보기로 해서 얘는 그냥 시들 때까지 그냥 놔둘 거고요. 얘는 지금 오른쪽에 이것은 안한게 있거든요. 이한 것들은 이 보면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이 가지를 꺾다가 잘못해서 꽃이 꺾어질 수 있지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굵은 것과 얇은 것. 그리고 색깔도 좀 다르죠? 진초록색과 그냥 흰색과 연두색보다 더 하얀 흰색. 그러면 그것이 그 부비부비 안한 거죠. 부비부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손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 하여튼 여기 있어요. 요거를 딱, 그러니까 요런 거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살짝 위를 제끼면 노란색 그 동그란 거두 개가 나와요. 지금 여기. 너무 가까워서 지금 제가 촬영을 못하고 있네. 그럼 여기다 놓고. 응? 하나를 잃어버렸네. 여기 노란색이 있거든요. 요것을, 그곳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다가 보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속으로. 어디냐면 그 부비부비 뜯었던 이곳. 새 밑에 부분. 아이고, 촬영을 너무 못하는데. 여기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요거를 이렇게 꺾으면 그 뒤에 요두 개가 있어요. 노란색.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수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것이 연결되어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저그뗀거 밑에 속으로 구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를 또 잃어버렸는데 얘를 속으로.
제가 중지와 그거를 제대로 잘안 했는지 계속 찍혔네요. 그러니까 이쪽 속으로 잘안 보이는데 요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가장 깊숙이. 여기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른 거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이쑤시개로 했거든요. 근데 꽃이 비교해 보세요. 이거 지금 오늘 한 건데 두개 중에 하나는 잃어버려서 못했고, 얘는 지금, 자기 씨앗을 만드느라고, 새끼를 증식하느라고, 자손 증식하느라고, 이렇게, 모양이 안 이뻐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안한 거거든요. 이건 오늘 지금 한 거고, 얘네 둘도 아직 안한 거예요. 안한 거는, 예뻐요. 아무래도 오늘은 진짜로 자르는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